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00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이렇게 짧고 굵고 빡센 여행에는 영양제가 필수. 약 300m 앞에서 유턴입니다. 앱에서 광고를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영양제 한 팩지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한 10일 정도 먹어봤는데 확실히 영양제 먹을 때 다르더라고요.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느낌, 정신이 맑아지는 그 느낌. 여러분 덕분입니다. 제가 영양제 광고를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리즈랩에서 나온 바이알 이뮨 플러스인데요. 국내 최초로 22종의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. 제가 최근에 인도 여행을 장기로 했거든요. 완전 그러면서 식단이 바뀌었어요.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거의 못 먹었고 그러면서 채식 위주로 했거든요. 그래서 살짝 영양 불균형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이걸 먹으면서 좀 그것이 확 채워진 느낌이 들었어요. 자세히 보자면 여기 위에 정제알 두 알이 들어있고 여기 밑에는 망고맛 액상 비타민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비타민을 다 먹게 되는 거라 별다른 생각 없이 이것만 먹으면 되더라고요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약 600m 앞 황산 교차로에서 서울 방면 좌회전입니다. 좌측 네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약 600m 앞 상일 IC에서 판교, 대전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상일 IC죠?